벙커원 특강. 벙커원 무대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뭐 제 소개는 굳이 찾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하는 놈인지는 뭐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청담동 앨리스 이런 데 나와서 헛소리도 좀 했었고 자칭 한국에서 패션 큐레이터 1호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구라의 호칭을 쓰고 다니고 있죠. 뭐 구라는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호칭을 써놓고 그 호칭에 대한 책임을 일부러 지려고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패션하는 분들, 그 패션을 예술의 영역으로 좀 옮겨서 전시하고 이런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요. 열심히 책도 쓰고 뭐 독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대중 강연들 다니고 있습니다. 벙커원 올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올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좌니 운이나 그딴 건 잘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건 걔나 얘나 바깥에 나갈 때는 옷을 쳐입고 나가야 돼. 그게 결론이야. 그렇죠. 옷을 입는 모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걸 갖고 무슨 색깔이 어떻고 그딴 건 너나 얘기해라. 너님이나 얘기하고 난 관심 없어요. 그냥 옷 얘기만 열심히 하다가 갈 겁니다. 저는 옷의 인문학, 뭐 패션의 인문학 뭐 이러지만 사실 너무 거창한 얘기고요. 저는 요즘 개나 소나 뭐 지가 하는 말에 인문학자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짜증나요. 그 되게 역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인문학을 오히려 죽입니다. 인문학은 열풍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저가 돼야 되고 사회의 바탕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마치 그냥 트렌드처럼 뭐의 인문학, 뭐의 인문학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가장 더 짜증나는 거 우리나라는 저는 여러분과 이제 얘기할 게 패션이에요. 근데 패션이란 건 사회적 현상이 되지만 그 현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참 제가 옷을 잘 못 입지만 어쨌든 이 옷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철학적인 생각보다는 주로 이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물을 입고 쓰고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사용하면서도 그 사물이 우리의 인간의 삶과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고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저 인문학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네이버 검색창에 꼭 그 질문 급질 던지면은 A4 한 장 반으로 요약돼서 나오는 그 모범 답안지 같은 지식들밖에 대가리 없어요. 뭐 알미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뭐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이런 유의 말들. 그래가지고 각각의 그 개념어에 해당하는 철학자 한 명을 꼭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외우고 나면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됐다 많이 한 것처럼 그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따위의 싸구려 인문학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 인문학을 전 여러분이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 철학자들을 1대1 매칭시키는 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 화두에 대해서 생각한 걸 내가 읽고 그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좋은 거겠죠. 나의 인식에 어떤 그 발화시킬 수 있는 효모가 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체에 대해서 뭐 푸쿠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존재에 대해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고 이런 거를 줄줄 외워가면서 교양 공부하듯이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삶이 하나도 변화되질 않아요. 그 따위로 인문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 나라의 인문학들이 그렇게 열풍은 맨날 분다곤 하지만 그 인문학이 정작 우리 안에 불어넣어야 할 저 정서적인 환기나
우리 자신에 대한 창조, 그리고 혁신,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전혀 주질 못해요. 그저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처 마시면서 아 니체는 이랬대더라 얘.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패션도 충분히 그렇게 철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철학자 한 명씩 갖다 붙여가지고 떠들어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무슨 휴민 이런 아저씨들도 럭셔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철학자 칸트도 원래 유행과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그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몇백 년 지난 지금 이 순간의 유행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를 어떻게 시키고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바룰 것인지 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인식의 혐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오생환 시인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타인의 옷장을 잘 보러 갑니다. 그리고 저의 옷장에는 참 많은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1920년대 샤넬의 원본 드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 발렌티노의 레드 드레스까지 걸려 있죠. 남자의 집에 그런 거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변태냐고 묻기도 종종 하고 뭐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그 디자인을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정을 하고 제가 컬렉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제가 죽기 전에 패션 박물관을 지어주고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한 소재로 제가 모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옷 하루하루 입고 나올 때마다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옷 입고 나올 때 무슨 생각하고 나와요? 이 언니가 오늘 좀 블링블링하네요. 좀 물어볼게요. 오늘 이 옷 입고 나올 때 무슨 기대와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네. 패션 강의 듣는데 좀... 졸릴까? 네, 좀 살짝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것도 괜찮은 태도예요. 상관없어. 좋아요, 편하게. 네, 우리 얘기합시다. 편하게 있어요. 우리 패션을 안주 삼아 이렇게 한 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별거 없어요. 술 한 잔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게 저 옷장에 우리들의 옷이 매 계절마다 바뀌고 그 각각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저 도시라고 하는 런웨이 공간을 걸어 나간단 말이에요. 꼭 런웨이라는 것이 마치 전문적인 패션 모델이 걷는 전문적인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바로 이곳이 그리고 또 저 해화동이 혹은 가로수길 우리가 걸어 다니고 발에 지문을 묻히는 이 모든 장소가 어찌 보면 삶의 진앙지들입니다. 패션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소리란 게 뭘까요? 제가 음향하는 회사를 예전에 운영을 했어서 소리란 건 결국은요 소리 속에 이 진동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각각 한 벌의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는 떨립니다. 진동을 내는 것이고 그 진동이 공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고 그 공명이 서로 안 맞으면 저 새끼 때문에 짝난다가 되는 거예요. 예, 옷 쟤는 왜 젖다구로 입고 댕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각의 옷장에 이런 다양한 옷들이 걸릴 텐데 그 옷들이 마치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인식의 옷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저 복식사의 한 역사들을 전 범위를 쭉 훑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는 중세 르네상스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크 로코코의 그 럭셔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놈의 럭셔리. 최근에 아주 저를 짱나게 했던 사건이 있어서 대구에 갔더니 제가 대구에 패션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 보수적인 동네에. 제가 그랬는데 갔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샘요 제 아들이요 장기를 적출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에르메스 캘리백 사주려고요. 장기를 팔았대요.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손에 걸렸으면 이 새끼는 폐 죽였어요. 얘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장기를 적출해요. 여자친구한테 에르메스를 사주려고. 그 에르메스 받은 년이 그럼 그거 받고 걔를 평생 사랑할까요? 걔는 아마 그 캘리백을 두 개 사주는 남자한테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 애는 혼좀 놔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어머니는 참안 됐더군요. 울고 막 그러시는데. 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저 럭셔리에 대한 열망 말이에요. 갯불 돈은 없어도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되겠고, 동창회 가서 딴 애가 그 내 가방을 스캔할 때 딱 드러나 보이는 그놈의 그 잘나 빠진 CC 표시. 대학 시절에 CC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내 인생이 어쩜 그렇게 그놈의 CC를 들고 다닌다고 내 인생이 채널링이 잘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채널들을 좋아하시는지, 뭘 그렇게 우주를 향해 내 메시지를 그렇게도 채널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CHNEL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지. 그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참 이런 현상들을 저류에 흐르는 이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럭셔리를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분하고 막 럭셔리에 대해서 막 화내고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다 했어요. 볼 때는 럭셔리는 좋은 것이야 막 이러는 거 하면 또 한편에서는 휴먼 하여튼 저 된장년년들 때문에 뭐 이러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그 당시에도 그때도 백분토론 있었고 둘이 나와서 쌈박질 붙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고 살아온 저 5만 년의 역사는 사실은 어떤 그 기계 문명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욕망의 구조들 그리고 그 방식들은 되게 엇비슷해요. 뭔가 희귀한 걸 가져야만 내가 아름답다면 어떤 년을 죽여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경쟁해서 이기게 한다면 그건 또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패션의 인문학을 가르치고 패션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꼭 개념 없이 묻는 애들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질문 중에 내가 제가 오늘 그 몇 가지 모범 그 이 질문을 던질게요. 이 질문을 쳐던지는 애는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질문 이 강의 신청할 때 그렇게 썼어요. 해화동을 엣지 있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엣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개나 소나 엣지 있게를 떠던데 엣지 타령한 애들은 정말 떼찌하고 싶어요. 나 정말 짜증나. 왜 그 애들이 왜 인생을 그러고 살아. 난 몰라. 난 엣지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엣지라고 하는 하나의 미의 개념을 자신의 신체와 옷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떤 브랜드를 입어야 요번 소개팅에 가서 남자를 겟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알면 여기에 있어요. 애정상담 옷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거 강의하고 있겠죠.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짜증나요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강의하네요. 어떻게 하면 스타일리시한 내가 되나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있어요. 그건 몰라. 중요한 것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저 예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왔고 그 각각의 시대마다 스타일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입니다. 에? 우리가요, 제가 패션 강의를 하게 된 게 별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패션은 담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안주빨 날릴 때 정도 까는 그냥 그런 얘기 정도의 수준이에요. 보세요. 그저 패션하면 떠오르는 게 당장 뭐예요? 이번 시즌 무슨 색깔이 유행하고 뭐 핫한 당신이 되기 위해서 겟해야 할 머스트해브 아이템은 어떤 있다고 보그 병신체로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런 유의 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론을 보든 신문을 보든 그놈의 지긋지긋하게 등장하는 그놈의 전가의 보도 같은 그 표현 무심한 듯 시크하게. 아 진짜 패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난 도대체 저 표현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사람들은 맨날 그놈의 시크하게라는 말을 참 개나 소나 쓰는데 시크가 뭔데? 하고 물어보면 답을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되게 큰 패션 회사에 갔는데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봤더니 습관적으로는 썼는데 정확하게 뜻은 잘 모르겠다고. 지금 이따위 수준의 패션의 그 생각들, 사유의 수준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무심한 듯 시크하게는 사실은요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
항상 인간의 역사에서 옷을 입는 하나의 원칙으로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역사랑 이렇게 보고 뭐 이럴 거라고. 맨날 시크, 시크 하지만은 정말 너무 시크, 시크하다 이렇게 시크해지고 애들이 막 아프고 아주 짜증나는데, 정말 그 시크라는 건 이 강의하기 전에 그냥 몸 푸는, 우리 몸 푸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시크라는 건 원래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원고하고 피고하고 법정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서로 싸워요.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죠, 그죠? 함정에, 서로를, 그 서로가 판 논리의 함정에 이렇게 톡 떨어뜨리게 해야지 이제 내가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상대가 나한테 거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 함정을 한눈에 딱 바라보고 빠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딱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크하다는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시크한 내가 된다라는 말은 통찰력 있는 내가 된다. 시대를 앞서 본다. 뭔가 그 시대의 폐부를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상처를 이겨내고 그러면서 나의 미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그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의미입니다. 그거를 그냥 보고 이런 데서는 그저 시크하고 엘레강스하고 엣지하고 그냥 판타스틱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 들어보면은 패션 얘기들은 항상 형용사만 많아.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 편견들을 조금은 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복식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딱 한 가지.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침을 나설 때 입었던 옷,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직장에 갔다면 그 옷을 벗고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너무나도 일상에 너무나도 편안한 소품일 뿐인 이 옷을 조금은 낯설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추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쉬워요. 굉장히 철학 공부하면서 그런 그 말의 성찬에 빠져 있는 그 자칭 인문학 도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왜 답을 못 내냐면 맨날 머릿속으로만 있는 그 추상적인 생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만지고 표현하고 느끼고 맛보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머릿속에만 있어. 누구의 책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따구 소리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식사 얘기를 하러 갑니다. 요즘 계속 인문학, 인문학 합니다만은 저는 패션은 결국은 인간의 문이다. 그래서 인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지금 저 중국의 시경에 있는 한 표현을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문이란 건 그럴 문자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여기서 인문학의 그 문이라는 것은 원래 갑골 문자에서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 사람의 몸에 있는 저 문신일 수도 있고, 옷에 있는 저 패턴들, 문 이런 걸 다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 시경에는 경천위지와 한자 써서 미안해요. 똑똑한 철로인 거 아니야? 하늘과 땅을 경사와 위사로, 희실과 날실로 엮어낸 세계를 문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저 인문학에 대해서, 인간의 문의에 대해서 사유할 때 저 패션의 논리를 많이 끌어당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저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 사물을 보면, 이 옷 하나를 보면서 얘기하지는 않고 맨날 누군 이렇게 얘기해, 이런 생각에만 많이 젖어 있었던 그 기존의 틀들을 조금은 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핫하고 엣지 있는 오빠가 눈에 바로 들어와요. 1800 아마 이게 아마 82년인가 아마 그렇게 그려진 그림일 거예요. 후세 부스카세라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페인 화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스페인 신사의 초상이라가지고, 이 당시 이제 1800년대 후반의 남자들의 옷차림입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남자들의 쓰리피스 정장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정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넥타이의 원형인 이 크라바트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은 좋은데, 자, 이런 거는 옷 용어들이 제가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개무시하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왜냐면, 패션 공부를 잘못한 애들, 우리나라 의상학과 애들이 100%들이 다 그런데요. 한 학기 공부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런 식으로 복식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애들이 복식을 왜 공부했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린 그거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옷을 입고 살고 사랑하고 섹스하고 혹은 배설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집단적인 감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션은 패션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은 옷을 다루는 이 패션의 세계는 저 사람들의 집단적인 열망의 무늬들을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 멋있는 거 뭐 하나 쓰고 있죠, 그죠? 선글라스야, 선글라스. 드디어 등장했어. 이게 이제 흔히 디글래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글라스 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드디어 인상주의 시대에 그 열차가 생기면서 이게 그 이놈들이 또 뭐 하나 생기면 그걸로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끝에 그 열차 칸 중에 위를 트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놔가지고 공기를 맞으면서 갈 수 있게끔 그 이제 관광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열차를 만들었대요. 그때 보호경으로 쓰려고 저 디글래스를 썼답니다. 제가 이 그림에 소개하면서 항상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나왔던 그 요즘 보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엣지 있는 빈티지풍의 블링블링한 선글라스들이 여기에 쳐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이 안경이라고 하는 거, 선글라스를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요, 일상에서 대화할 때 의외로 저 옷과 관련되어 있는 소품들을 빌려서 얘기할 때가 꽤 많아요. 넌 왜 걔를 자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나의 주관을 가지고 평가 내리는 거죠. 어? 어떤 지역색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상의 소품처럼 쓰는 저 패션의 단어들, 이런 그 사물들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다는 걸 조금은 다시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패션에 대해서 새롭게 좀 개안을 한 이런 안경을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 Fabric of Vision이라고 영어 써서 미안해요. 이게 왜냐면 제 인생을 바꿨던 한 장의 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MBA 공부를 하러 이제 갔다가 그때 시간이 좀 나서 영국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Fabric of Vision. 자, 비전은 시각이란 뜻이고 Fabric은 이겁니다. 그죠? 직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시각의 직물 이게 뭔 뜻일까? 그걸 봤더니 저 패브릭이 직물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시는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옷의 주름들이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접혀졌나를 그 고증을 해서요. 그 주름 속에 잡혀있는 시대 정신을 역으로 캐어내는 기가 막힌 전시였습니다. 제가 그 전시를 딱 보는 순간 한방 맞는, 완전히 이거는 와우 이렇게 됐어요.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진짜 한번 내가 이런 개념을 우리 사회에 내가 퍼뜨릴 수 있다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왔어요. 패브릭, 직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을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이 있어. 자, 이럴 때 우리 아이폰 꺼내서 사전 검색해주는 센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옥스퍼드 사전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면 패브릭은 자, 옷을 만드는 저 원재료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에 2번, 3번, 4번, 5번 뜻을 보면 다른 뜻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의 얼개 구조, 정신의 구조, 얼개 이런 뜻도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한 사회의 어떤 직물로 만들어진 옷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가능케 했던 기술 구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의 정신적인 구조와 얼개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의 듣다 보면은 개나 소나 떠들어대는 단어 많죠. 그 함의라는 단어 됐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 제가 요번 3월에 사실은 보급형 신체에 관련된 글을 하나 써가지고 정말 핫하게 한번 떴죠. 근데 우린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보급한 그런 병신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하는 인간들도 인문 병신체를 쓰고 오죽하면 문지병신체라고까지 했잖아요. 문학과 지성사를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때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인문학을 자칭한다는 것들이 자기 언어로 그 인문학을 풀지도 못한 채 그저 수입하기 바빠가지고 누구 뭐 하나 뜨면은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만 그저 경쟁적으로 거들먹거리고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이 땅에 그 인문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도 성찰된 내용도 없고 사회학도 항상 그 모양이고 그러니 저항이 됩니까? 그저 그냥 트렌드 따라 그냥 내 대학 때는 어떤 사람 좋아했다가 요즘은 이 사람이 뜬데 그거나 저 패션이랑 도대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응? 괴놓고 철학자의 누구 담론을 외우면 내가 똑똑해 보이는 건가? 그 따위 사고방식들이 있는 한 이 따위 변화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맨날 그 인문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저 함의라는 단어가 딜레즈가 얘기했죠? 그런 거 좋아하죠? 맨날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분께서는 뭐 이런 거. 그 특히 대학 교수놈들 중에 그딴 소리들 해야 되는 놈들 많던데 무슨 나의 정신적 은사이신 딜레즈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나의 주의상스가 타자의 주의상스를 어쩌고 저쩌고 별 미친 새끼들이 지랄들이라고 앉았어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새끼들이 바로 그런 놈들, 그런 놈들이 무슨 시대의 지식인이냐 거들먹거리고 지랄들을 해대는 꼴을 보면은 짜증난다. 지 옷차림나 똑바로 하고 댕기라고. 쓰레 같은 새끼들. 인플리케이션이 함의라는 뜻이에요. 딜레즈가 얘기하는 게 이 함의에, 이 플리가 이 어근이죠, 그죠? 자, 우리 보케블러리 22,000 한번 떠올립시다. 임은 뭐예요? 안으로를 뜻하는 접두사죠, 그죠? 안으로, 뭐예요? 플리? 돌돌 말려있는 주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의라는 뜻 자체에 우리가 안으로 어떤 의미라는 것이 돌돌돌돌돌돌 말려있어서 있는 이런 주름이라는 하나의 형상. 그걸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함의라는 그, 은유를 이 들레즈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옷과 관련된 이 함의들을, 이 주름들을 하나하나 바깥으로 풀어내 볼 거예요. 주름을 이렇게 쫙 다림질을 이렇게 쫙 뭐냐면 다리면은 그 시대의 어떤 그 다양한 양상들이 보이겠죠. 그럽니다. 와, 이 아줌마 정말 좀 철학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김어준 총수랑도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소니아 들로네라고 제가 소니아 리키에 들로네는 저기 더 옛날 사람이에요. 소니아 리키에라고 저기 니트로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디자이너예요. 그분이 했던 말을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그냥 이것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적지 말고 쟤는 저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람들은 얼굴에 모든 것이 쓰여있다고 말한다. 나는 의복에 모든 게 쓰여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얼굴이 빛이라면 의복이 등불이 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거 무엇보다도 알아요. 이건 어찌 보면 약간의 고도의 사기술이고 쿨하다. 얼굴이 패션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신사동교 7번 출구에서 팩토리를 졸업한 언니들이 동일한 분필의 각도와 아니 이렇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몇 명 보이는데 이 언니들이 아닌 척하면서 시크하게 무심한 듯 내게 그런 표정을 내리면 내가 모른 척할 줄 알았나. 이 언니들이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선수들끼리.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얘기를 왜 오느냐. 그렇죠. 우리는 얼굴 통해 보는 거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신체에 입혀짐으로써 착장됨으로써 한 인간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자는 거예요. 얼굴은 분명히 빛이죠. 그러나 그 빛을 반사시켜서 더욱 빛나게 하는 일종의 반사판이 있다면
공명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옷이고 그 옷을 입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제스처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웃고 어떻게 손을 빼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역사에서요 이런 제스처, 포즈의 중요성, 이것이 갖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들,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된 건 르네상스가 돼서야 겨우겨우 깨닫게 됩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철학 강의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많을 테니까 묻죠. 왜 세계사에서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썼던 에라스무스라고 아시죠? 그죠? 기독교를 열락 깠었던 그 분이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를 졸라 까셨던 그분이 근데 뭘 썼냐면 그 당시에요. 입걸매는 법 이런 거 쓰셨던 거 혹시 아십니까? 스타일북 쓰셨던 저자십니다. 에라스무스께서.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너무 한 저자에 대해서 신화를 갖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 3월에 나올 책, 요번 달이죠? 이제 말 좀 나오겠네요. 책에 나올 그림인데, 성현주라는 한국 현대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옷입니다, 옷. 예.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이건 뭘로 만들었어? 한 방에 알겠다.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아주 쿨한데? 나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하는 언니들 아주 좋아해요. 입이 짧아, 그렇지. 여기 웃고 계신 분한테 살짝 물어봐. 저거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무슨 담배 연기 같다라던가. 뭐 이런 좀 약간의 추론이라도 전혀 안 돼요? 아, 여기가 급급이구나. 아, 알았지. 편하게 할게,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저, 사실 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한 벌의 옷이죠, 그죠? 풍선껌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자,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요거는 돈나물로 만들었어요. 이건 뭘로 만들었어요? 자몽으로 만들었어요. 요건 뭘로 만들었어요? 요건 알겠죠, 그죠? 치즈를 조각조각 내어서 드레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연작 제목은 Wearable Food. 입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인간이 입겠습니까? 물론 저의 영웅인 레이디 가가 언니는 정말 가가 언니를 볼 때마다 대구에서 강의할 때마다 억소를해요. 가가요. 한가요. 그래가지고 그 가가 아니고 레이디 가가라고요. 그렇게 맨날 설명을 항상 힘이 들었는데 그 가가 언니는 물론 살코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쇠고기로 옷도 입으시고 아주 핫해요 언니. 그러니까 아주 블링블링해 아주 멋진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음식물로 옷을 소재로 만들 수가 없죠. 음식물로 옷을 만들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음식물은 썩게 됩니다. 그죠? 썩게 되기 때문에 저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저 코트나 저 반코트 혹은 저 뭐 점퍼나 제 키처럼 영구적으로 어느 한 계절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내구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작가가 왜 이걸 얘기했을까? 이게 참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불러다가 제가 잠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있어.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옷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보고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돌직구를 던지길래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을 봤을 때 유행의 속성에 대해서 이 작품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그 유행, 트렌드, 네, 그렇죠. 트렌드에 죽고 사는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만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헤어스타일의 트렌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네카가 우리의 로마가 어찌 되려고 언니들이 저렇게 머리를 지지 볶는 데만 관심을 쏟는단 말이냐고 그렇게 한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스타일들이 경합하고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트렌드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와 일시적인 유행, 흔히 그것을 영어로 패드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쓸게요. 그냥 이 화이트보드도 있네요. 그 영어에서 흔히 자 패드라는 단어가 있고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시는 그 이제 채널백 요런 거 요런 걸 이제 그 아니면 그 채널에서 나온 블랙수트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오랜 시간 수십 년에 걸쳐서 50년 60년에 걸쳐서 거의 형태의 변화 없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템으로 의복의 품목으로 입혀지는 것들을 흔히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요 패드는 뭐예요? For a day의 약자예요. 하루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급속하게 확 떴다가 확 가라앉는 거. 좀 오래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누구야 현빈 오빠 군대 가기 전에 한땀한땀 요거 유행할 때 그랬지. 요거 한땀한땀 해갖고 만들었던 유니폼, 그 추리닝 아주 그냥 그 캔버스를 아주 쓸어 담았잖아요, 아주. 근데 그거 지금 유행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 아무도 누가 그거 입고 댕겨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어떤 유행은 그 유행의 진자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훅 가라앉았다가 사라지는 거. 혹은 이것도 샤넬 수트도 처음엔 훅 떠요. 떴는데 이게 가라앉지 않고 완만하게 쭉 가는 거. 이걸 클래식, 그리고 조금 중단기적으로 될 때는 그걸 흔히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세네카가 키케로가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여자들의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해서 제가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속담이 뭔지 아세요? 패션보다 유행보다 강한 독재자는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저 유행의 힘을 인간들은 너무나도 숙명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었고 이겨낼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명하게 그 흐름을 탈 때는 타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극복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패드라고 하는 것과 클래식을 왜 강조하냐면 첫 출발점이 되게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나는 좀 더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고 옷과 유행과 패션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내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요 두 개의 출발점이 그려내는 이 포물선이 엇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것들도 여기에 잘 빠져들어가요. 이게 단순하게 옷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 세상에는 일시적인 유행들이 되는 게 되게 많다. 무슨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영에도 이런 거 됐다 많아요. 무슨 경영에 대한 어떤 신조어들이 나오면 그게 대세다 그러고 그냥 이 회사 저 회사가 그거를 기법을 뭘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다가 뒤에 말아쳐먹으시고 회장 바뀌시고 내년에 갔더니 안 계세요 뭐 이런 거 이거 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너님들 나름대로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외로 저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사이에서 정말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패션을 공부하면서 이걸 구분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느라고. 자, 이제 10분. 어휴, 벌써 30분 가까이 했는데, 저는 제 강의는 원래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까 전에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오늘, 잠시만요, 오늘 짧게 가실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누가? 짧게 절대 안 갈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난 잘 몰라. 하여튼,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식의 역사의 가장 첫 출발점으로 갑니다. 저는 한 시대의 옷을 가르칠 때
그 옷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를 뭐 가령 이제 의상학과에서 배우면은 그리스, 키톤, 하마티온 뭐 이러면서 열심히 용어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어 1절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그런 형태의 옷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뭘 세상을 향해서 발산하고 싶었는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옷 이름이 뭔지, 저게 뭔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한땀 한땀 어떻게 직조를 했네, 이런 건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물론 저는 그거 알아야죠. 복식 사가니까 기술적인 수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방적을 하고 실을 뽑고 그런 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알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이 그리스 시대에 그래놓고 제가 부제에 뭐라고 써놨어요? 엘레강스. 그렇지, 엘레강스의 탄생. 엘레강스 하면 우리 또 떠오르시는 또 분이 있잖아. 위대하신 또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 오늘 선생님 오늘의 패션쇼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엘레강스 하면서 우리 그분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그죠? 우리 엘레강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드디어 이제 이 그리스 시대에 가면 이 엘레강스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했다라기보다 옷을 통해서 드디어 구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요거는 1800년대 그림이에요. 그리스 시대 그림은 아니고 조각품 갖다 놓으면 하도 졸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바꿔놨어요. 윌리엄 고드워드라고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 화가인데 이 양반이 그린 그림 기다림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기다림이라는 그림인데 그 열주 기둥 위에 이렇게 딱 살포시 한쪽 어깨에 이렇게 기댔어요. 포즈 장렬해 아주 그냥 포스 좋아요. 좋아요. 시선 처리 아주 좋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언니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봐야 돼. 이 옷을 흔히 이제 그리스, 로마를 통틀어서 스톨라라고 불렀어요. 지금 봤더니 옷이 아주 단순해. 앞판, 뒷판, 천 두 장. 그리고 이렇게 끈 하나. 끝! 왜?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뭐예요? 재단된 의상이 없던 시절이죠. 그죠? 재단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한 거는 중세 말기나 돼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뭐 이때는 그래서 그냥 오죽하면 천 한 장을 가지고 몸을 감싸고 돌리고 떨어뜨리고 주름을 잡아서 그 사람의 매력을 드러내는 그랬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봐도 엣지 있고 멋있잖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입어도 멋있다예요. 물론 언니 얼굴이 돼. 요거는 분필이 조금 센 거네. 긴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단 양악은 좀 필요해 보여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천 두 장인 거라 여기에다가 끈 하나 묶어갖고 나올 때 나오고 허리 감싸주고 곡선은 다 살렸어. 천 한 장으로 1타 3피 했어요. 이 언니 아주 대단한 언니인 거라. 그런데 자 이때 자 여기 보이는 요거 뭐예요? 하얀 거요. 어? 재단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재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천 두 장을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브로우치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브로우치의 원형인 피뷸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 물론 요 피뷸라는 요 정도 생긴 간지는 있는 언니의 피뷸라. 그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피뷸라는 조금 떨어지는 거. 그래서 유물론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좀 있는 언니의 피뷸라. 그렇게 생겼어. 예, 보면은 이게 오이디푸스 왕에도 보면 이런 게 나요. 옷 공부를 하다 보면 의외로 문학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 오이디푸스 왕이 그런 부분 나와요. 왕은 왕비의 옷에서 떼어낸 황금 브로치로 자신의 두 눈을 찔렀다. 그 브로치가 바로 그 옷에서 뜯어낸 그 브로치란 말이에요. 이런 게 복식을 하나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이고 재미있어요. 제가 이 문학 얘기, 원래 패션과 문학을 제가 항상 같이 강의하는데 그 원래 패션과 문학을 소재로 해서 제일 재미있는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세기, 19세기. 1800년대 중반. 드디어 백화점이 탄생하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자칭 뭐예요? 문학에서는
자연주의 문학가라고 불리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글을 썼죠. 대충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디선가는 들어본 이름, 졸라 짜증나는 에밀 졸라와 들을 때마다 발작이 날 것 같은 발자크가 있어왔어.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두 양반들이 뭘로 썼느냐. 저 당시에 등장하는 어떤 패션 문화, 백화점의 그 상품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 패티시에 빠지고 막 도난을 하는 그런 여자들의 모습들을 소설로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같은 이런 소설들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 시절에 백화점을 가리켜서 에밀 졸라가 졸라 짜증난 듯이 우리 시대의 백화점은 현대의 대성당이다. 상업의 대성당이다. 그 성당 안에서는 매일매일 남편과 하나님이 쟁투를 벌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사모님들이 남편을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백화점에 가면 매일매일 신과 남편들이 싸우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문장들이 실제로 표현해 보입니다. 그랬던 어떤 시대들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패션을 갖고 제가 다양한 얘기들을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이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엘레강스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엘레강스는 사실 우미라고 하는 것은 미학의 개념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개념만 알지, 엘레강스의 라틴어 어원을 아는 애는 의외로 잘 없어요. 아, 엘레강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동작 같아요. 선택. 쉽게 얘기하면 요즘 좀 뜨는 표현으로 하면 선택과 집중. 딱 요런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엘레강스의 어원인 엘리제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그림을 좌석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천 두 장, 끈 하나면 끝이에요. 딱 세 개를 골랐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착한 옷, 멋진 옷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을 해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감싸되 항상 여백의 미를 남겨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질을 선택하고 어떤 디자인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다.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그리스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여러분들 동창회 이렇게 스캐닝하러 가시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랐는데 참 티 안 나시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렇죠? 스캐닝을 해도 안 돼. 뭐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죠.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언니들 상당히 많아요. 그 제가 항상 남자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명품을 그렇게 발랐는데 티가 안 나는 언니들은 절대 사귀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여자가 된장녀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센스가 없는 여자란 뜻이에요. 그런 여자하고 사귀면 인생이 조져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여자분들한테도 그 남자애들 중에 데이트할 때 시계에 대해서 유독 욕심 많은 애들이 있어요. 카메라 렌즈 좋아하는 거 요것도 용서한대. 카메라, 자동차,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짜증나는 거 시계. 시계 재원에 대해서 됐다 잘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것이 무슨 무브먼트가 무슨 방식으로 돌아갔네? 요런 애들을 흔히 제가 시계 덕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항상 충고드립니다만 요런 시계 덕후하고는 일절 데이트하면 안 돼. 인생이 괴로워요. 내게 올 그 클러치가 시계로 변화할 수가 있어. 요건 아주 내 인생에서 이코노미컬하지 않은 거야 이거든. 그렇잖아. 그쵸?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 이게 웃자고 한 얘기고 그만큼 어떤 엘레강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미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뭐가 최고로 필요됐냐 요구됐냐 생략의 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뭘 그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까? 천두장 끝, 질질질 끝. 그리고 뭐 굳이 멋을 내자면 주름 좀 이렇게 다려서 했죠. 물론 저거 주름 만드느라 이제 노예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 손 뒤고 이제 주름 잘못 접었다고 저냥 또 죽고 이제 뭐 쳐맞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략 그리고 대칭, 앞과 뒤의 대칭 그리고 여백의미, 이것이 결합이 되면 뭘 만든다? 하모르니아, 조화의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그 조화에 대한 또 다른 말이 바로 엘레강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어쩜저니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너무 들을 때 항상 사실은 그것의 진짜 개념은 이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그렇다면 내가 캘리백이 없다고, 내가 까르띠에 귀걸이가 없다고 내가 굳이 기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옷은 많이 걸친다고 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의 것을 걷자. 그렇다고 벗고 댕기라는 게 아니고 최소의 것을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하고 그것을 내 피부의 색과 맞추고 몸선과 맞추는 그 조화시키는 과정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스타일리스트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패션 강의를 가장 망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양반들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고객님은 몸선을 볼 때 뚱뚱하기 때문에 가로 스트라이프를 입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따구 구라를 치고 앉았어요. 뚱뚱해도요 가로 스트라이프가 의외로 맞는 애가 있고요 안 맞는 애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너무나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일반 논을 가지고 와서 각자 다른 체형과 몸선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문학 공부할 때 적당히 공부하고 대충 인용했다가 캐 발리는 일이 생기듯이 옷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은 그냥 담아두되 거기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 화나는 거 저는 페북에서 글 쓸 때마다 사람들이 전문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뭐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 전문가 아닌데요. 네 그랬어요. 그냥 입으신 모습이 좋아요. 덕담해 드렸어요. 지가 뭔데 남의 옷차림 해가지고 말과 말부예요. 지나 잘 차입고 댕길 거지. 그거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아한 사회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한 사회학자죠. 마길릿? 제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썼던 품위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타인의 옷차림 갖고 함부로 왈가왈부 하지 않는 거예요. 쥐가 뭔데 남는 거죠? 왈가왈부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더욱더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패션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네. 예, 한 분이 눈을 감았다가 제가 돌짓고 던지니까 바로 떴어요. 자기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너님은 왜 이따위로 디테일을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괴롭혀야 될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벙커원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로 갑니다. 아마 인문학을 하신 분들 페르소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 많이 쓴 단어죠.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쓰던 가면. 우리는 그 가면을 역할이라는 뜻과도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결국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이 의정부에 사시는 중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 언니가 이대 다닐 때 힙합 이런 거 굉장히 전사였어. 교사가 됐는데 힙합 정신이 매우 충만하셨던 거야. 그냥 이렇게 헐렁한 바지 입고 출근을 하셨어.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우리 배 선생이 어쩌려고 그냥 빼다 이렇게 막 이게 혼을 나죠. 아무리 시대가 풀렸다 뭐 그래도 풀어준다 해도 우리는 특정한 어떤 직업하면 딱 떠오르는 옷차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규약이 만들어낸 코드, 그래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해서 흔히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원래 그래서 드레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옷을 표현하지만 사회적 의미로서 사용될 때만 되는 거예요. TPO 개념이 들어갈 때, 시간과 장소와 경우가 들어가는 그 개념에 한해서 우리가 드레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언니가 그냥 이거 입었다가 그냥 바로 혼나시고 심할소까지 쓰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역할들이 있죠. 이 역할, 패션이 만들어내는 역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 그림 지금 갑자기 저자 또 이것도 이제 빅토리아 시대화 그린 그림인데 이게 바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그 장면의 모태가 됐던 그림이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그림들이요, 굉장히 정교하게 고증이 된 그림들입니다. 실제로 이 관제를 제가 봤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생긴 가면을 쓰고 이 한쪽 팔에 비늘 양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머죠. 그러니까 이 검투사들을 위한 이 갑옷을 입고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죽여라 요거는 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에 없다고 그러는데 영화 속에서 너무 이걸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걸 진실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 검투사의 복식이 두 종류입니다. 가면을 쓴 종류가 있고 가면을 안 쓰고 얼굴을 들이매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싸우는 날은 유독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힙니다. 가면을 안 쓰고 싸우는 날은 잘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가면을 쓰는 순간 당신의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을 쓰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약간 멘붕했어요. 이 투시력이 있는, 역시 우리 김총수 밑에 있던 이 사람들이, 클레어보이언스, 이 투시력이 있는, 굉장히 좋은 조짐이에요. 아주 핫한데, 아주 분위기. 아주 와요. 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면을 쓰면은 더 잔혹하게 죽인다는 걸 이때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검투사들이 지금의 아이돌들이에요. 많은 로마의 부인들이 바람나고 막 그랬어요. 포스터 붙이고 팬클럽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잘하는 애는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 상승은 안 되는, 신분이 올라가지 않는, 뭐 그렇게 됐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로마의 어떤 한 문화의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여행을 가보신 분도 있고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여기가 이 콜로세움 아니에요. 콜로세움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얘네 지금요? 배 띄우고 회전하고 있어요. 이건 돌직구의 수준이 아니라, 콜로세움이 방수가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물을 채워서 실제로 배를 띄웠답니다. 모의 회전을 했습니다. 그걸 나우마키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 배 올려놓고 싸움질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로마의 영광을 열심히 드러내는 그 순간, 이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저 귀족들의 옷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저 임의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랜덤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옷의 특정한 방식, 주름의 방식, 옷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계층이 나뉘어졌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색깔을 어떻게 염색하느냐에 따라서 파란색을 하면 의사가, 검은색을 하면 뭐 철학자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던 첫 시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옷들을 흔히 토가라고 합니다. 정말 토 나와요. 그런데 이 토가가 종류가 다섯 가지인데, 아마 이제 이 토가는 그림보다는 이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한 장에 처음 갖고 여기 구멍 뚫었고 하고 묶고 계속 그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자주색 띠가 있는 거, 요거는 누구예요? 오늘날 국회의원 아저씨들, 원로원에 있는 회원들만 입는 겁니다. 토가 프라이 텍스타라고 했어요. 용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런가 하면은,
줄무늬 있는데 뭐 여기는 색깔도 넣어야 되는데 이 언니는 이 오빠는 그냥 하얀색. 요즘 유행하는 백이종군하는 오빠일까요? 그거는 아니고 이 오빠는 뭐냐면 토가 칸디다. 백색의 토가라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만큼 저 옷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위상, 사회 내부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토가 미릴리스라고 그래서 18세가 되면 이제 남자 성인이 되면 그 토가를 입히는 그런 게 있었고 여기에 보면 다 자주색 띠 입었는데 혼자서 검은 옷 입고 있는 아저씨 있죠. 이거는 철학자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검은색은 원래 상복으로 입는 그 토가입니다. 검은색은 그때부터도 그 상복의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토가 퓰라는 상복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정치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여기가 뭐냐? 지금 로마 원로원에서 어떤 사람한테 얼토당토하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이 망명을 보낸 거예요.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세네카 아이씨가 지금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양당이 있죠. 여당, 야당이 있을 때 그 눈 가느다란 아저씨 있으실 때 그 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녹색 너무 사랑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라떼도 항상 자주 마셔주시고 하시는 그분이 참 그때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를 해서 강의를 할 생각을 했는지 참 저도 용기 있어요. 그때 눈 쪽지전해진 어떤 애 그림을 보면서 누구가 떠올랐어 이런 얘기했다가 경고 먹고 그랬거든요. 아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양당이 있잖아요. 그죠? 여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법안을 통과하면 다음날 컥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짓이 뭐예요? 검은색 넥타이 메고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옷 하나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부당성에 대한 자신만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메시지들을 이미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겠어요 이 말이. 옷이 그만큼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이미 이 시대부터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때 드디어 이 로마 시대부터는 옷 하나하나가 드디어 그 사람의 직업 유무, 결혼 유무, 종교의 유무, 어떤 종교를 믿는 것까지 다 옷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관제를, 시스템을, 패션의 시스템을 만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은 곧 그가 입는 하나의 가면이었고 사회적인 역할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져고 발전되어 오고 이랬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중세로 갑니다. 재밌는 시대. 그렇죠? 어둠의 시대 뭐 그러는데 패션에서는 이 말은 개구라예요. 패션에서의 중세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벽정이 울렸어. 일하러 가야 돼? 우리 모두 엣지하고 엣지 입고 시크하게 옷을 입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러 가야 되던 그 시절입니다. 자, 중세는 어떤 시냐? 제가 앞에 괜히 쓴 게 아닙니다. 무엇의 탄생? 패션의 탄생. 그렇습니다. 저 패션 개념이 드디어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처음으로 등재된 시대가 바로 중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미 패션계에서 디자인 개념도 나오고 88만원 세대도 나오고 다 나오던 그 시대입니다. 뭐 새로운 걸 캐치했다고 떠들면 안 돼요. 이미 역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역사를 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환원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흔히 통찰력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조어 만들어내면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느냐 되게 추켜세우고 그래요. 근데 그 찾아보면 역사 속에 그 아저씨보다 한 300년 400년 전에 이미 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비록 경영학도로
태어나서 지금도 경영하고 있고 사실 인문학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온통 숫자 노릇만 하고 살았어요. 마케팅하고 이런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애가 어쩌다가 옷을 알게 되고 옷을 구매하는 바이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딴 애들은 맨날 술 먹으러 이제 이탈리아 가서 이제 이렇게 딴 데 갔는데 저 혼자만 이제 약간 따다 보니까는 애가 생긴 게 애가 좀 약간 따당하게 생겼잖아요. 왜 목소리 봐봐. 어디 사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뭐 이탈리아 갔고 딴 오빠들은 술 드시러 가실 때 저는 이런 핸드백을 만드는 실제 공방에도 가보고 베니스에 가서도 저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를 르네상스 시대에는 만들었다는데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짜는 걸 눈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세계사를 공부하고 미시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뭐 현재의 거울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참 사람을 겸허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내가 뭔가 이런 말, 이거 하면 애들이 완전히 개탈 거야. 야, 완전히 홀릴 건데, 후후! 이러면서 열심히 고민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있어요. 뭐 시크하네, 무심한 듯 시크하게,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미 르네상스에 다 있었고요. 그걸 세상에 르네상스 시대에 궁정론이라는 책을 쓴 아저씨가 이미 거기서 다 발표를 했더라고. 무심한 듯 시크하게 옷을 입어야 성공한다고.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역사란. 그리고 옷을 입고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다르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하고 무엇을 투쟁하고 뭘 열망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또 뒤집어 말하면 이런 어떤 열망의 구조의 내면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 시대를 어떤 역사의 다른 부분들, 철학이 말해주지 못했던 이런 다른 메시지들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식사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자, 이제 나쁜 옷. 우리가 착한 옷 했죠. 착한 옷은 앞에 얘기했어요. 인간의 몸을 구속하지 않고 여백의 미와 뭐 이런 구라 떠들었죠. 이제 그게 착한 옷. 이제 나쁜 옷.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루카스 크라나기라고 이제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초에 활동했었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성녀 캐서린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것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팽당했어요. 이제 드디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번개도 날려주시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규환의 현상이 된 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10분 남았다고 저한테 멘션 주네요. 자, 요거 하고 잠깐 쉬자고요. 제가 이 그림을 왜 주느냐. 요 사형수의 옷을 한번 보시면 사형수의 옷에 여러분이 블링블링하게 잘 하시는 어떤 한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줄무늬. 영어로 스트라이프. 그죠? 그냥 줄무늬 하면 될 걸. 굳이 꼭 무슨 엣지 있는 스트라이프가 어떻고 햇스랄드를 하고 앉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스트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3세기 독일 주법에서는 이방인. 떠돌이 유랑민도 포함됩니다. 범죄자, 나병환자, 매춘부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법으로 어떤 옷을 강제합니다. 줄무늬가 있는 스트라이프 옷을 입혀서 일반 시민들과 구별합니다. 자, 스트라이프의 독일어의 스트라이븐입니다. 선을 긋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긋는다는 게 연필로 밑줄 쫙 하는 그 선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미즈넷 이게 여자분들 여초 사이트에 왜 이렇게 급질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이제 더 이상 그 남자랑 선을 긋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이럴 때 이게 이 선을 긋는다는 게 이 선을 긋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얘하고 나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너님하고 나하고 멀어질 거예요.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이제부터 격리할 거예요. 선 그었어요. 넘어오면 쳐 맞는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런 뜻이거든. 근데 그 개념이 이때도 이미 그렇게 사용이 됐었다라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스트라이프 줄무늬를 입힌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 숙골 아저씨들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옷이 하나의 무늬가 패턴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뻥 차버리는 그런 하나의 기호로서 등장하던 시대가 또한 중세였었다라고 하는 거 요것까지 알아두시고 10분 됐죠? 이제 여기서 우리 쉬고 갈까요? 네,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하게. 오케이. 벙커원 감감.